구독할 사람 여기 여기부터라. 아, 바다를 놀러 오니까 너무 좋다. 날씨도 좋고. 와, 전망대 전망. 어? 잠깐만. 뭐야? 저거 우리 언니. 뭐야? 저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언니, 거기 바다야, 위험해. 언니, 빨리 나와. 우리 언니 수영 잘 못하는데. 아이 참, 저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진짜. 언니 빨리 나오라니까. 언니, 뭐야, 꿈이었나? 아, 뭐 그런 이상한 꿈이 다 있어. 여기로 유학 온 지도 오래돼서 언니 좀 보고 싶긴 했는데 참 이상하게 꾸며놨단 말이야. 엄마한테 전화 왔네. 여보세요? 레루야, 지금 당장 집으로 들어와야 할 것 같다. 엄마, 목소리가 왜 그래요? 집에 무슨 일 있어? 그게 말이지, 네 언니가. 아유, 아무튼 얼른 집에 와라. 알겠어요 엄마, 나 금방 갈게. 너 뭐지? 언니한테 무슨 일이 생겼나? 아, 어쩐지 그 꿈자리가 이상하더라니. 아, 일단 집에나 가봐야 되겠다. 아, 집에 엄청 오랜만에 와보네. 엄마! 엄마, 저 왔어요. 뭐야, 어떻게 된 거야? 무슨 일인데? 언니가 왜? 레루야, 놀라지 말고 들어야 된다. 글쎄, 네 언니가 그만. 언니가 왜? 뭔데? 빨리 말해봐. 레루야, 언니가 하늘나라로 갔어. 우리 언니 잘 보내주자. 아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언니가 하늘나라로 갔다니. 아니, 멀쩡하던 언니가 왜 갑자기? 어쩌다가? 바다에서 놀다가 그만. 아이고, 그 어린 나이에 어쩌면 좋아. 언니가 바다에서 놀다가 물에 빠졌다고요? 아, 그래서 내 꿈에 그렇게 나왔던 거구나. 아니, 언니는 수영도 못하면서 바다를 왜 들어가가지고. 언니가 수영 배우고 나서부터는 물놀이 자주 했거든. 자, 이럴 시간이 없어. 이제 레르도 왔으니 얼른 장례식장에 가자. 어떡해 우리 언니. 마지막으로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어이없게 가다니. 언니, 거기 가서는 편안하게 잘 지내야 돼. 알겠지? 어릴 때부터 내가 언니한테 못되게 한 거는 진짜 다 미안해. 언니, 내가 많이 사랑하는 거 알지? 잘가 언니. 하늘나라에서는 정말 행복하게 살아. 아이고, 우리 딸. 부디 좋은 데 가서 편안하게 쉬어야 한다. 엄마 아빠가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우리 딸. 아, 뭐야, 왜 이렇게 햇살이 눈부신 거지? 뭐야, 여기 어디야? 내가 처음 보는 덴데. 아니, 왜 내가 이런 데서 잠을 자고 있는 거지? 게다가 이건 또 무슨 강? 뭐야, 저기 사람이 있잖아. 가서 물어봐야 되겠다. 저기요, 안녕하세요. 내 동생 오랜만이네. 뭐야, 언니잖아. 언니, 드레스 입고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언니? 언니, 하늘나라 간 거 아니었어? 나 보고 싶어서 온 거야? 레르야 있잖아. 언니, 왜 울어? 왜 말해봐, 뭔데? 나한테 할 말 있는 거야? 말만 해, 언니. 뭐야, 어디 갔지? 언니,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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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 꿈이었구나. 아, 근데 언니가 왜 드레스를 입고 나왔지? 아니, 혹시 그런 거 아니야? 결혼을 못하고 죽으면 결혼에 한이 맺히는 것처럼 혹시 우리 언니도?
안 되겠다. 내려가서 엄마 아빠한테 한번 물어봐야 되겠어. 언니한테 사귀는 사람이 있었나? 저기 엄마 아빠 혹시 언니한테 사귀는 사람이 있었어? 사귀는 사람들은 없었지. 근데 그건 갑자기 왜? 아 언니 솔로였구나. 아니 나 꿈에 언니가 드레스 입고 나와서 혹시 뭐 결혼 이런 거에 한맺힌 건 아닌가 했지. 아니 드레스를 입고 나왔다고? 그러면 혹시 그 첫사랑? 어? 첫사랑? 아 맞다, 언니한테 그 첫사랑 엄청 좋아했던 그 남자, 그 전남친. 혹시 언니가 그 첫사랑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었어? 뭐 가끔 보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하긴 했었지. 그래 그거였어. 언니는 첫사랑을 못 잊고 죽은 거였어. 그래 뭔가 단서가 있을 거야. 언니 침대 옆에, 그래 여기에 언니 휴대폰. 휴대폰을 뒤지면 그 첫사랑이가 뭔가 하는 그분 연락처가 나오겠지. 어디? 어? 이건가? 이 사람이었던 것 같아. 또도도도도도도? 여보세요? 네 누구시죠? 여기쯤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그래 이 집인 것 같다. 저기 안녕하세요. 저 그 전화했던 언니 동생인데. 아 전화했던 게 너구나. 네 저 아드님을 만나 뵙고 싶은데 지금 혹시 집에 없나요? 아 그게 사실 작년에 사고로 하늘나라로 가서. 이런 얘기는 만나서 해야 될 것 같아서 오라고 했어요. 네? 사고로 하늘나라에? 아니 그러면 둘 다. 근데 무슨 일로 온 거니? 아 그게 사실 저희 언니가 지난주에 하늘나라로 갔는데 제 꿈에 드레스를 입고 나타나서 우는 거예요. 왠지 그게 좋아하는 사람을 못 잊어서 결혼을 못해서 한이 맺혔나 싶어가지고 와봤거든요. 아이고 그런 일이 있었구나. 안 그래도 우리 아들도 전에 만나던 사람을 잊지 못하는가 싶던데 그게 너희 언니였구나. 그런가 봐요. 너무 슬퍼라. 정말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이런 건가? 잠깐만.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영혼 결혼식. 오! 저희 언니랑 오빠랑 이승에서 이루지 못한 사랑을 저승에서 이룰 수 있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영혼 결혼식. 그거 괜찮다. 아무래도 하늘나라에서 혼자 있는 것보다야 둘이 있는 게 훨씬 낫겠고. 좋은 생각이네. 그래 그렇게 결혼식을 올리면 언니의 한이 풀릴 거야. 언니 조금만 기다려. 내가 언니 한도 다 풀어주고 외롭지 않게 해줄게. 드디어 오늘이 우리 언니 결혼식이네. 아이, 우리 언니 너무 예쁘다. 그치 엄마? 그러게 아주 곱네 고아. 아무쪼록 둘이 결혼해서 저승에서 잘 살았으면 좋겠네. 자 그러면 영혼의 결혼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드디어 시작한다. 아 근데 우리 언니 인형 진짜 실제랑 똑같이 생겼네. 오 신기하단 말이야. 아 이렇게 보니까 꼭 언니가 살아있는 것만 같아. 아무튼 이제 결혼식 시작하니까 많이 많이 축하해줘야지. 언니 행복하게 잘 살아야 돼. 알겠지? 잘 잤다. 좋은 아침. 아 요즘에는 잠을 참 잘 잤단 말이야. 그러고 보니까 이제 꿈에 언니가 안 나오네. 결혼하고 저승에서 남편이랑 오순도순하느라 바쁜가. 어쨌든 한은 다 풀린 것 같다. 아 다행이야. 밥이나 먹으러 가야지. 엄마 아빠 안녕히 주무셨어요. 우리 맛있는 거 먹자 오늘. 레루 일어났니? 맛있는 거 뭐 먹고 싶은데?
엄마, 근데 왜 이렇게 피곤해 보여? 엄마 눈 밑에 다크서클. 나는 요즘 잘 자는데. 아니, 언니가 결혼식한 이후로 꿈에 안 나오더라고. 아무래도 진짜 한이 풀린 것 같아. 한이 풀리기 뭐가 풀려. 언니 이제 엄마 꿈에 매일매일 나오고 있다. 알고 보니까 그 남자가 아니래. 그 뭐였더라, 세 번째로 사귀었던 남잔가. 아무튼 그 남자가 좋다고 빨리 이혼시켜달라고 하더라. 아이고 머리야. 아, 뭐라고? 그 첫사랑 아니래? 아니, 내가 청소 좀 하라고 했잖아. 너는 어떻게 2승에서나 저승에서나 똑같이 청소를 안 하냐? 아휴. 아니, 그럼 이렇게 죽었는데 어떡하라고. 그게 내 탓이야? 그리고 나도 너랑 결혼하고 싶지 않았거든. 강제로 결혼식 된 거지. 나도 마찬가지거든. 아, 괜히 내가 레르한테 부탁했어. 다신 안 가야지.